안녕하세요. 오드리연 이현진입니다. 저희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목공 유저님들한테 너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연 머신이 어떤 기계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체험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체험은 1일 체험이고요. 무료입니다. 토요일 날 진행을 하고요. 연락을 주시면 정해진 토요일 날짜를 잡아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건데요. 점심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1일 체험 가지고는 좀 부족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중 교육 신청도 가능합니다. 집중 교육은 한 달에서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코스고요. 이번 프로그램은 이전엔 기계 계약자들한테만 저희들이 집중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비싼 기계를 계약을 하고 집중 교육을 받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계 계약자가 아닌 분들한테도 집중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목공이 과연 적성이 맞는지, 또 기존의 목공을 직접 하신 분들이라면 이연 머신이 정말 소문대로 괜찮은 기계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고 가구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래가 기계를 판단하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번에 기계 계약자가 아닌 집중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료가 월 200만원이고요.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 기계 괜찮다 해서 계약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교육받은 교육비 전액의 50%를 되돌려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연 머신이 어떤 기계인지 유튜브로만 이렇게 항상 보셨는데요. 직접 오셔서 체험을 한번 해보신다면 정말 여러분들 신세계를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안정과 그 다음에 속도, 구현 능력 이런 데서 저희 이연 머신은 이제는 자신있게 목공기계에서는 탑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준비한 이연 머신이 어떤 가공물들을 해낼 수 있는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영상이지만 또 많은 영상을 이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레이션을 하면서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평잡기를 하고 있는데요. 목재를 휘어져 있는 목재를 직선으로 만드는 거죠. 기존의 장비로 한다면 수압대표를 해야 되는데 수압대표는 무거운 목재를 들고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그런 기계입니다. 저희 기계는 축이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장면은 이렇게 저희가 달려있는 톱으로 목재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각도로 사선 재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안전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재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장면은 목재를 자르고 난 다음에 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바로 면치기를 하는 측면 가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기계에 달려있는 재단기입니다. 이 재단기로 횡절 그 다음에 절단까지 다양한 각도를 정말 안전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절단까지 한 부재를 사계짜임을 하고 있네요. 예. 지금은 두 장만 걸고 사계짜임을 하는데, 여러 장을, 뭐, 열 장 이상도 여서 한꺼번에 사계짜임을 할 수 있는, 아주 사계짜임의 속도가 과히, 환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긴 부재죠. 웬만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세로로 사계짜임을 하니까 긴 부재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축을 달게 되면 모타가 하나가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긴 부재도 내가 원하는 사계짜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자, 지금은 사계짜임을 한 걸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함이 정말 최고죠. 우리 회사가 기계를 개발했지만 사계짜임이나 짜임을 해서 꼽을 때마다 정말 희열을 느낄 정도로, 예, 정확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아마 참 하기 힘든 제비촉 가공인 것 같는데요. 저희 기계는 우리나라 전통 제비촉 삼방연기부터 거진 소화를 다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수작업으로 하면 정말 힘들죠. 아마 저희 기계로 한번 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다른 기계는 아마 거부하실 겁니다. 정밀도나 그 다음에 모든 그 재료를 고정시켜 놓고 축을 움직여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피로도가 작게 쌓이고요. 재미도 있겠죠. 자, 이제 제비촉을 결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 예,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자, 지금은 이제 삼방 연기의 한 코너를 가공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짜맞춤 전수관에서 우리가 기술을 배우게 되면 우리 목공의 꽃이죠. 예. 삼방 연기를 가공하는 모습인데요. 저희 기계는 지구를 응용해서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솔루션만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 누구나 삼방 연기를 연출할 수 있는, 예, 그런 기계입니다. 각재의 사이즈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아주 샤프한 슬립한 것부터 이렇게 좀 두꺼운 각재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삼방 연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방 연기에서 이제 꼬짐촉을 가공하는 모습이네요. 서로가 이제 꼬짐촉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삼방으로 물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꼬짐촉이 들어가는 홀을 가공을 해서 지금 조립하는 모습이 나왔네요. 예, 아주 정교하게 삼방 연기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연기, 예, 연기 쌍연기입니다. 중앙에 꼬짐촉이 있어서 양쪽에 이 연기 가공을 해서 쌍연기로 꼬짐촉까지, 예, 꼽는 아주 연기 짜임에서는 가장 내구성이 뛰어난, 예, 장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계 가공이다 보니까 정말 아마 디테일한 가공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반턱촉 가공이네요. 예, 저희들은 이제 둥근 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프레임을 제작하는데 아주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요새는 짜임이 디자인이 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벌림쉐기에서도 아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장부죠. 지금 하는 게 인레이,
예, 인내의 가공 같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죽음이죠. 특히 이렇게 넓은 부재, 600에 가까운 이런 부재들을 인내의 가공을 한다라는 것은 거진 불가능에 가까운 가공 방법인데, 저희 기계로는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예, 그렇게 가공을 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많은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부를 파고 있네요. 지금 현재 보니까 비치에다가 월롯을 엮고 이제 월롯이 인내이가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희 기계가 모든 게 직관적인 방식이라서 누구나 기계를 운영할 줄만 알며 저는 인내이도 너무 쉽게 예, 가공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가굴의 어떤 코너 부분이죠. 사방틀을 우리가 짤 때 한 코너 부분을 이 마루지게 만들어서 주먹장 그 맞장부로 연결하는 그런 가공물을 지금 가공하고 있네요. 먼저 끝단을 평잡기를 하고 도브테일로 정해진 지그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시게 되면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은 이제 그 원형 휠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구를 만들다 보면 저런 모형은 잘 쓰지는 않지만 특히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나 또는 어떤 좀 특수한 가구들을 만들 때는 저는 휠이 많이 쓰이죠. 자, 지금은 그 몰딩을 내가 디자인을 해서 다양한 날불들을 이용을 해서 몰딩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예, 최대 길이는 2800까지 저희 기계에서는 가공이 되고 몇 가지의 형상 피트를 이용해서 내가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자, 엉덩판을 이렇게 파내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이제 의자 엉덩판을 했으니까 다리를 이렇게 곡선, R 형상 비트로 지금 곡선을 잡아주는 모양인데요. 이건 누구나 쉽게 예, 이런 가공물들을 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재들이 이제 만들어졌네요. 지금은 조립을 하는데요. 참 어렵죠. 의자 만들기가 저도 아직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연머신이라는 기계가 있어서 정말 정밀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의자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앉는 장면이 나올 것 같네요. 예, 아직까지 그 본드 마킹을 안 한 상태고 가조립을 해서 제가 한번 앉아봤습니다. 예, 이 연머신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런 가공물은 너무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예, 조금 아쉬운 분들도 계시죠? 많은 영상을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한꺼번에 다 담지를 못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몇 편의 시리즈로 여러분들이 이연머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영상을 앞으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예. 그거는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좀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달아달라는 말에 좋은 댓글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주시는 좀 해초리 같은 댓글도 저희들이 감사하게 받아들이니까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예,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